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또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면서 행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눈복합의 또 우리 하단뿐만 아니라 음악계를 선도하는 여기 국립 우리 국악원의 우리 창작악단의 우리 그 악장님도 오셨어요. 김준희 악장님 한번 요 앞쪽으로 나와주시죠. 나중에 공연할 텐데요. 인사부터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패드를 가장 우리 현정씨 옆에 딱 서야지만 네, 미모가 뛰어 이렇게 후각효과가 뛰어납니다. 아,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회금에서는 가장 연주를 잘한다는 이 조선왕조 500년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악기가 바로 회금인데요. 그 연주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왕이 된 듯한 왕비가 된 듯한 느낌으로 황후가 된 느낌으로 공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멋지게 공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는 우리 미술계가 중심으로 시작을 하지만 미술과 음악의 만남입니다. 이 무소부르스키의 전람회 그림을 보더라도 음악과 미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또 최고의 소프라노 서운정 교수님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주 오늘 또 큰절까지 지금 울리면서 회장님께 네, 리빈 소개는 오늘 제가 몇 분 소개해드리고 또 빠진 명단은 또 안 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빈 소개를 하고요. 국민의례는 여러분들 나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애국 선열들에 대한 분명 했다고 치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